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학습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혹시나 수면장애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반짝이며 속삭이는 TV 불빛과 소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여러분 자녀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들, 엄지씨도 놀이터에 정빈이를 데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아유, 오늘 놀이터에서 재밌게 잘 놀았어? 네. 어머, 정빈이는 할머니를 참 잘 따르나 보네. 엄마야. 집에 가자, 정빈아. 마흔의 나인 첫아이 정빈. 늦깎이 엄마 엄지씨에게 이만한 오해쯤은 이제 일도 아닙니다. 그저 정빈이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정빈이를 바라만 봐도 행복한 엄지씨. 하지만 요즘 부쩍 말썽이 잦아진 정빈이 때문에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아유 얘들아, 아유 다리. 그러던 중 엄지씨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미연이네. 아이고. 미연아. 목소리가 왜 그래? 운동했어? 운동? 아주 격렬한 운동을 좀 했지. 이따 우리 집에 놀러 안 올래? 너 우리 집 이사하고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미연 씨네 집에 놀러 가게 된 정빈이와 엄지 씨. 혹시 모를 상황에 정빈이의 미아 방지용 팔찌도 잊지 않습니다. 가자 우리 아들. 인근에 사는 미연 씨네 집. 정빈아, 우리 정빈이 그새 많이 컸네. 어휴, 예뻐. 그 사이 웬일로 정빈이가 조용하다 했더니 처음 본 로봇 청소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내 전화기가 꺼졌는데 충전 좀 시킬게. 이따가 정빈이 아빠랑 만나서 같이 들어가 그랬거든. 거기다. 선반이 휴대전화를 충전시켜놓고 커피 한 잔에 열을 즐기는 두 사람. 그런데 어느새 정빈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마터면 뜨거운 전기포트가 떨어졌을 수도 있었던 상황. 위험해요. 이모가 미처 우리 정빈이 생각을 못했어. 우리 귀한 정빈이 다치면 안 되지? 저쪽에 가서 놀아. 그래. 육아에 있어서는 한참 선배격인 미연 씨. 초보 엄마인 엄지 씨는 미연 씨의 능숙한 모습이 감탄스럽기만 한데요. 말썽꾸러기 정빈이가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 바로 TV 만화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벌써 만화에 푹 빠진 정빈이. 기회는 지금. 엄지 씨는 미연 씨네 집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 갑자기 들려오는 정빈이의 울음소리. 정빈이 울음소리 아니야? 놀란 엄지씨와 미연씨가 정빈이를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손가락에 흡기침이 손상되는 화상을 입고만 정빈이. 상처는 진물과 통증을 동반한 심각한 상태의 2도 화상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미연씨네 집에 놀러온 정빈이. 정빈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기하기만 했고, 그런 정빈이가 다칠까 싶어 걱정이 됐던 미연 씨는 전기 포트 전선을 높게 올려두고 만지거나 다칠 수 있는 물건도 모두 치워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라는 끔찍한 화상을 입게 된 정빈이. 분명 뜨거운 물에 데인 것도 아니고 주변에 불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빈이가 화상을 입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인 것도 아니고 불도 있었던 것도 아닌데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가 말썽꾸러기잖아요. 예? 네? 말썽피잖아요. 보면 엄마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화상아. 그래서. 아이, 그거 아니고. 정답은 로봇 청소기입니다. 예? 로봇 청소기. 네. 계속 아까 애가 망가뜨렸단 말. 원래 애는 내비둬야 되거든요, 움직이게. 근데 로봇 청소기를 애가 막 일부러 만졌어요. 로봇 청소기가. 화나서 복수한 거야? 없는 사이에 변신하는 거지. 없지 못해. 소리가 뭐야? 예, 근데 그거 불이 이렇게 나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막다가 이렇게 사와 빨리 합시다. 자, 로봇 청소기 때문에 솔직히 이 사고가 정말 많이 납니다. 러닝머신기. 아, 러닝머신기.
여신이 변신하는구나, 그것도. 제가 왜 이걸 알고 있냐면요. 조혜련 씨가 그 아이가 러닝머신기에 정말 크게 다쳤어요. 아이고. 분위기 안 좋은가? 왜 안 나, 맞는 거 안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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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김국진 씨 왜 저 같은 생각 한 거 아니에요? 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오세요. 근데 꼭 안 나가도 괜찮아. 아니, 안 나가도 안 되니까 좀 하세요. 아, MC가 왜 이렇게 게을러? 아, MC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아, 그래. 많이 앉아가지고 왜 거절하려고 그래요. 이런. 아, 진짜. 똑같은 생각입니다. 확인합니다. 예, 러닝머신기가 화상에 주된 요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틀리면 뭐. 깨물어버릴 거야.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러닝머신 때문입니다. 바로 이 러닝머신에 손이 닿아 화상을 입게 된 것. 분명 그 주위에는 뜨거운 물이나 불, 그리고 뜨거운 증기도 없었는데, 러닝머신에 의해 화상을 입고만 정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새로 이사한 미연 씨네 집을 둘러보던 엄지 씨. 거실에 놓인 최신형 러닝머신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하나 갖고 싶었던 러닝머신. 이게 이번에 새로 샀다는 그 러닝머신이야? 응, 우리 남편이 이제 여유롭게 운동하면서 지내라고 하나 사줬어. 그치? 나 한번 해봐도 돼? 해봐. 러닝머신을 처음 뛰어보는 엄지씨. 속도를 점점 높이며 달려보는데 저 넘어져요. 그런 러닝머신이 정빈이도 신기하긴 마찬가지. 그때 방 안에서 부르는 소리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요. 작동이 서툴렀던 엄지씨는 미처 러닝머신을 끄지 못했고, 그 사이 돌아가는 러닝머신 벨트에 손을 대고만 정빈이는 순식간에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우는 정빈이를 발견했을 땐 이미 화상을 입은 뒤. 자, 실제로 이처럼 짧은 시간에 러닝머신을 만진 것만으로 중화상이라는 심각한 상처를 입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상 사고의 원인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수기와 뜨거운 전기가 배출되는 밥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러닝머신을 설치한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화상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대한소아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 동안 러닝머신에 의한 소아 화상 환자가 3.1%에서 28.5%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러닝머신의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 화상을 입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러닝머신은 발판이 벨트로 되어 있어 벨트가 회전하면서 그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속도를 높이면 벨트에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인데, 바로 이 벨트의 신체의 일부분이 닿게 되면 마찰열이 발생, 순간적으로 치솟는 모래에 의해 화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와, 저렇게. 물론 속도가 아주 느릴 경우엔 가벼운 찰과상으로 끝나지만, 잦은 걸음 속도인 시속 5에서 8km 정도만 돼도 높은 마찰열이 발생하면서 마찰 화상을 입게 되는데, 성인의 경우 러닝머신 위에서 한눈을 팔거나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 뛰는 경우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넘어질 수 있고, 아이들의 경우 러닝머신 위에서 장난을 치거나 호기심에 돌아가는 벨트를 만지는 경우, 또 러닝머신 가까이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신체 일부가 벨트에다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피부가 벨트에 닿으면 바로 뗄 수 있을 것 같지만 회전하는 벨트의 특성상 한번 미끄러지면 끝까지 밀리게 되고, 아이들이라면 그 시간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러닝머신의 순간적인 마찰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화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두터운 점퍼를 입은 실험맨이 순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팔에 장착하고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속도인 시속 7km. 운동 중을 가정해 러닝머신을 일정 시간 작동시킨 후 마찰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5초 만에 52도까지 치솟은 온도. 이 정도의 온도라면 7세 미만의 어린이가 3초 이상만 노출돼도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시속 7km에 이어 이번에는 10km, 그리고 일반 가정용의 최고 속도인 시속 16km에서의 순간 마찰 온도도 측정해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시속 10km에서의 순간 마찰 온도는 73도. 그리고 시속